이게 나만 멋있나? 나한테만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마음도 바뀌고 목표도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단순한 수단이었으면 점점 바뀌어서 아, 이게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들로 이루어진 꿈이고 목표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수정하면서 다가가다가 결국에는 몇 군데 기업에 후원을 받아서 처음 시작하게 됐죠. 아니, 사실은 작가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현지 분들의 반응. 그거 직접 만들어서 네, 뭐 타코, 브리또, 뭐 피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냈을 때 그분들의 어떤 반응이 좀 궁금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한국에서부터 그거를 가지고 온 정통성. 그쵸.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명한 도시들만 다닌 게 아니라 그냥 버스로 다니니까 차로 다니니까 되게 작은 마을들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접하기 어려운 한식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건데 그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이다 보니까 다 막 너무 신기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차가 신기해서 막 다가오고 아니 이 차 번호판 뭐야? 맞아요. 어떻게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지? 근데 너네 지금 뭐 해? 그럼 와 우리 이런 음식 하고 있어 이러면 같이 맛보자.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럼 김치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아 김치를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먹을 때도 뭐 밥이랑 같이 먹잖아요. 아니면 김치 요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들도 요리를 해서 줘야겠다. 그냥 김치만 막 먹으면 맵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냥 일반 배추김치. 현지 요리에 맞아요. 맞게. 그래서 이제 현지 요리에 맞춰서 하다가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진짜 알고 싶은 거는 진짜 그냥 김치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먹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냥 김치랑 밥, 뭐 불고기, 뭐 된장찌개 이제 한식으로 완전 바뀌어서 이제 그렇게 알리게 됐죠. 한국에서 출발해서 한국을 떠난 지 지금 332일째고요. 저희는 현재 피츠버그와 있습니다. 어, 피츠버그! 네. 피츠? 아, 이거 펜슨 할아버지라고 네, 저희가 담근 거를 워싱턴에서 김장했던 거를 담아서 드렸어요. 예, recommend. I can look them up. Yeah, yeah, of course. 그러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한 이틀, 3일 정도 지나서 저희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자기도 너네가 준 김치 다 먹었다. 근데 이제 나만의 김치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재료 인증샷이랑 보내오고 나서 이틀 후에 이제 저게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서 라벨링까지. 할아버지가 김치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피츠버그 펜슨 할아버지 마운트워싱턴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그때 되게 진짜 보람차고 뿌듯했죠. 저도 지금 듣기만 해도 막 보람찬 거 같아요. 아, 작가님 진짜 훌륭한 일 하신다.